노인들 핀잔은 옥돌 담고서 옥도 죽어 쏘줘요. 입맛 없으면 그냥 잡숫고. 나 우리 아버지 핀잔은 옥도 좀 많이 쏘줘요. 담고 그날 신선한 가지야. 녹두는 귀한 잡곡이었습니다. 녹두에는 전분이 많았죠. 전분을 뜻하는 녹말이란 말도 녹두분말에서 나온 것이죠. 녹말을 가라앉히고 남겨진 물조차도 옛날엔 아주 귀했습니다. 이 국물 갖다 김치국 끓여봐. 얼마나 맛있는데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아줌마 이거 하는 날은 동네 사람이 통을 하나 갖고 다 줄 섰었어. 서로 갖다 먹으려고. 옛날엔 그 구였잖아, 이런 게. 이렇게 딱딱해. 이 녹말로 만드는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포묵입니다. 이게 앙금이 있으면요. 이게 물 없고 앙금이 있으면 6:1로 해야 돼. 6:1로 물하고요? 예, 앙금 물을, 하고? 이거 앙금 한 접시면 물을 6개 부. 조선시대, 감자나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분은 대체로 녹두에서 얻었습니다. 녹두가 잡곡의 상객인 이유죠. 그 귀한 녹말로 만든 청포묵은 묵 중에서도 고급묵으로 여겨졌습니다. 여러분, 숙주나물이 녹두에서 자란 줄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? 우리 조상들은 잡곡의 싹을 키워 잡곡에 없는 섬유질과 영양분을 보충했죠. 이제는 키웠어. 줄 컸어. 잘 키웠네. 콩나물보다 더 빨리 커. 빨리 커. 적도 빨리 트고. 적도 빨리 트고 빨리 자라. 콩나물보다 껍데기 얇아가지고. 근데 파천 더 돼, 이것보다. 녹두에서 키운 숙주나물은 콩에서 키운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의 함량이 6배나 높습니다. 숙취해소 효과도 그만큼 높죠. 숙주를 듬뿍 넣고 빈대떡을 부칠 겁니다. 어떻겠죠? 더 맛있게 부쳐야 좀 먹게. 신건지 짠지 잡숴봐 또. 무조건 하지 말고.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이렇게 부친 게 부치면서 노래도 했어. 내가 노래를 따라 한번 해줄게.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. 빈대떡은 알지만 녹두꽃을 모르고 숙주나물은 알지만 녹두라는 잡곡은 모르는 이 세월이 아이러니합니다. 울고 간다. 이 막걸리도 이게 일반 쌀 막걸리야 이거. 겹쌀 막걸리, 겹쌀 막걸리. 건강을 위하여. 술을 따르며 왜 항상 건강을 위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나무카드 뒤를 비도 모른다고 맛이 좋아서. 녹두 부침개 한 장에 모두의 하루가 달달해지는 순간입니다. 이게 분명히 무슨 잡곡인데. 이게 율무 같습니다. 율무. 막바지 수확을 기다리는 율무입니다. 율무의 겉껍질은 짙은 자색이군요. 이번엔 율무의 고장, 경기도 연천으로 가봅니다.